안녕하세요. 천상소리당 일광보살입니다. 94년생 개띠. 12월 달에 연애운은 올해는 올해까지만은 연애를 하자. 내년에는 새로운 내년이 들어오니 내년에는 뭔가 바뀌고 결혼을 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근데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연애도 못하는데 내년에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내년에는 내가 좀 더 뭐를 해봐서 연애도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. 근데 부부관계이시라면 여자가 남자한테 매달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 약간 뭐 좀 해줘 뭐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나 좀 알아봐줘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. 82년 개띠 12월에 연애운은 그닥 크게 들어오진 않지만 연애를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애운이 그렇게 크닥 들어오진 않습니다.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뭔가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이 조금 크게도 아니고 좋은 일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. 70년생 개띠 12월에 연애운은 남자가 여자한테 뭔가 알아주는 마음이 큽니다. 남자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들어오시면 아내분이 많이 알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눈치를 못 채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오늘은 많이 힘들었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럴 때 남자가 조금 더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커서 아내분들이 남편분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거의 포기죠. 결혼을 할 마음이 있었다가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드니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큽니다.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연애하는 건 좋은데 왜 이 남자랑만 보면 이 남자랑 결혼까지라기보다는 이 남자랑 연애를 하면 왜 그냥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?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이 크니 그럴 때는 고민은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대로 마음 가는 대로 정리정돈을 하든 좋게 만들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58년생 개띠 12월의 연애운은 그닥 별로 크게 없으니 별 말씀이 없습니다.